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작가 이머당은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그의 간증이 SNS를 타고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화를 통해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야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혹시 르 꼬르비지에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르 꼬르비지에는 20세기 건축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롱샹 성당을 지은 건축가인데요. 르 꼬르비지에의 작품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 소실된 롱샹 성당의 재건축을 부탁받았을 때 르 꼬르비지에는 거절했습니다. 종교 건축물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더러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와 지배의 성당이 아닌 인간을 위한 기도하는 성당을 만들어달라고. 1955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롱샹의 언덕 위에 완공된 르 꼬르비지에의 걸작 롱샹 성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지에의 대규모 회고전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6년 무려 17개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르 꼬르비지에 재단이 처음으로 기획 개최한 전시인데요. 세계 주요 현대미술관에서 최다 관람객을 모았던 르 꼬르비지에 전은 이번 서울전을 맞아 뉴욕, 파리 등의 디렉터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준비됐다고 하네요. 르 꼬르비지에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완전히 혁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실제로 르 꼬르비지에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물 하나로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건축 공간을 개념화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르 꼬르비지에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모형, 드로잉, 조각작품, 실제 유품 등 건축가이자 동시에 화가였던 르 꼬르비지의 작품들 총 5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가이자 건축의 교과서로 남아있는 르 꼬르비지의 작품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꼬르비지의 건축 언어를 볼 수 있는 회화 300점을 함께 만날 수 있어 건축과 미술을 넘나들었던 꼬르비지에의 창조 세계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르 꼬르비지에를 건축가로만 알고 있지만 르 꼬르비지에 자신은 본인을 화가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만큼 그림에 애착을 많이 가졌고 그림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순수주의 회화는 회화상에서도 하나의 화풍을 르 꼬르비지에가 창시한 그런 작품으로 그 작품을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총 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꼬르비지에의 콘크리트 건축물 17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때 전 세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집 없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저렴하고 작지만 편안한 공간의 구현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꼬르비지에가 고안을 했던 콘크리트 구조의 대규모 공동주택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모티브가 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얇은 바닥판과 이를 지탱하는 기둥,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등 꼬르비지에가 고안한 집의 구조는 오늘날 현대식 아파트의 모태가 됐죠.
특히 현대 건축의 5원칙이라는 건축의 원칙을 정립한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보면 그 다섯 가지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건축물이 많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건축이나 그림의 아름다움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르 꼬르비지에. 그가 인생 마지막에 지낸 곳은 고작 4평짜리 오두막집이었는데요. 이번 전시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바로 이 4평의 오두막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음악과 함께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관객들의 사유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8섹션에서 보실 수 있는 4평의 기적 작은 오두막집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단 4평밖에 되지 않지만 꼬르부지에와 꼬르부지에의 아내였던 이본느가 마지막 여생을 보낸 그런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건축물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체험하시면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을 했고 그곳에서 깊은 명상과 성찰을 했던 르 꼬르비지에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낮춤이 아니라 존중이다. 르 꼬르비지에가 남긴 건축의 원칙과 수많은 글 그림들은 우리 현대의 삶에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류 문명을 존중하며 그가 일생 동안 충실하게 지켜왔던 겸손이라는 가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르 꼬르비지에 전에서는 빅뱅 탑의 목소리로 오디오 가이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인 롱샹성당을 가상현실 VR로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곳곳에 마련된 참여 프로그램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르 꼬르비지에는 오는 3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고 유영국 화백을 재조명하는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전시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고 유영국 화백을 재조명하는 회고전 유영국 절대와 자유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절대와 자유전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시리즈 중 마지막 전시로 신사실파, 모던아트협회, 현대작가 초대전 등을 이끌며 국내 미술의 토양을 다졌던 유화백의 작품 10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자연을 아름다운 색채와 대담한 형태로 표현해냈던 고 유화백의 60여 년 작품 인생을 아우르는 전시로 오는 3월 1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줍기,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휴식 등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주요 걸작들이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회화와 대생작품 13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전 이삭 줍기 전인데요. 특히 서양 미술계에서 풍요로웠던 19세기를 중심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주요 예술 사조들을 크게 5개 주제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볼 수교 130주년과 오르세 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특별전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5일까지 만나보세요. 필록스 조명박물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빛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상진 작가의 개인전 순환 서큘레이션이 전시됩니다. 이상진 작가는 LED의 평면적인 빛의 이미지를 공간에 연속적으로 배열해 입체적인 조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 시리즈를 작업해 왔는데요. 동일한 사물이라도 빛의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도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매개로 한 신비로운 라이트 아트의 세계 속으로 빠져보시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독 작가로서의 사명을 위해 창립된 이화 기독미술인회가 2017년 새해 첫 번째 전시를 엽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께 드리는 1월의 편지 전인데요.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합니다. 김경은, 김효정, 정도옥 등 7명의 기독 작가가 함께했고요. 오는 6월 3일까지 지구촌교회 수지성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